괜찮으세요? 예. 네, 감독님!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이 떨리시죠? 안 떨리세요? 예. 자, 우리 그럼 우리 김영수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작품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빨리 볼까요? 네, 감독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SMR을 하는 게 아니면서.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그래주셔서 감사하죠. 오랫동안 프로그램 안 했고 한 3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은 4부작 120회였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노사관 여친 맡게 됐습니다. 네, 자, 김영수 감독님이셨고요. 이어서 이효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달리는 주사원에서 한윤서 역을 맡은 이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최기현 씨. 네, 외국태 역을 연기한 최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윤서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인권증진위원회 달리는 조사관에서 조사과장, 김현석 과장을 맡은 조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오미희 씨. 네, 저는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숙 위원장입니다. 오미희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재영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조사관에서 구지훈 사무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재영입니다. 네. 네, 이지우 씨. 네, 반갑습니다. 달리는 조사관에서 신입 열혈 조사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달순 역의 이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우분들의 간단한 소개, 우리 감독님의 간단한 이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기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실 기자님 계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말 그대로 조사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그대로 한 소신의 원작이고요. 그리고 뭐 그대로 하기에는 드라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상의 단체를 내세우는 게 드라마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증진위원회라는 그 가칭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드라마 안에서도 국가정진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법에 의해서 이미 재판이 법의 판결이 났지만 그 판결이 위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찾아오는 진정이라고 그러죠.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국가, 그러니까 달리는 조사관에서 이 여섯 분이 하는 역할도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감독님 죄송한데 마이크에 알레르기 같은 게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예, 꼭 좀 이렇게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적불량 같은 오랜 기간 회자되고 호주에 사랑받는 연출자 역할을 보여주셨잖아요. 혹시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전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그 유원 씨는 작품이 구성이나 캐릭터 면에서 연작이셨던 60년전기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60년전기와 지금 이번 작품에서 똑같이 좀 사이다 같은 역할을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연기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왜 좀 마이크 딱 붙여주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만 더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있는데 그게 준비했다 아니까 말씀드리기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것은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좀 허세가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프로그램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간이 마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스타 연출가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주셔서 예, 달리는 조사관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자, 이어서 이호원 씨 답변해주시죠. 네, 저도 이렇게 티저나 예고편에서 홍보하는 거를 보고 사이다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육신함정이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르죠. 육신함정에서는 제가 정말 걸크러쉬처럼 속 시원시원하게 얘기도 하고 뭔가를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조사관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크게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상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문을 작성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넣다라기보다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좀 더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조사관이어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김홍수 감독님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전작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우연찮게 욕심 남자기를 촬영을 하면서 그 작품이 방송이 돼서 또 베이비시터라는 작품을 또 제 친구가 나왔어가지고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작품을 보고 제가 되게 김홍수 감독님이랑 꼭 한번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이런 작물이라는 거에서 만나가지고 저도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